유산슬 씨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2집 활동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. 저도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2집 활동이 있다는 건가요?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아, 저희한테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. 아.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늘상 제가 진짜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. 답변이 되셨을런지 모르겠네요. 예. 앞에 또 손을 들어주실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. 저는 헤럴드경제 서병기입니다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예능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. 트로트 하는 사람, 정찰르트, 뭐 박토벤? 네. 뭐 이런 분들은 좀 어떤 느낌을 받았으며 박토벤 선생님을 그 찾아서 그곳 예, 그 비 오는 날이었어요. 어. 거기 갔을 때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라고 잠깐 했다가 이제 작곡가시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만남에서 15분 만에 작곡을 해주셨거든요. 와. 아, 박토벤 선생님의 그 이 곡에 우리 또 정 선생님, 우리 그 이 교수님, 또 수많은 우리 또 음악을 예, 하시는 정말 레전드이신 분들을 만나 뵈니까 아, 정말 감탄이 정말 나왔었고 정말 이 멋진 분들을 왜 제가 이제 알았을까? 와. 예, 방송으로도 그렇고 많은 곳에 조금 이렇게 소개가 좀 돼서 이분들의 활동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가졌습니다. 네. 질문 받겠습니다. 예, 앞에 계신 기자님. 네. 안녕하세요. 저 국민일보 문화부 강경루 안녕하세요. 기자입니다. 예, 예. 이제 본인의 두 곡 이외에 예. 혹시 참고를 하시거나 많이 듣는 혹은 많이 찾아보는 영상이 있으시다면 아, 예, 예.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좀 찾아봤던 영상이나 봤던 영상은 나훈아 선배님이 콘서트를 MBC에서 아마 하셨어요. 근데 거기서 그 고향역이라는 노래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50번 돌려본 것 같아요. 너무 멋있으셔서. 그 고향역은 정말 에, 너무나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제일 멋진 영상이 아니었나. 예. 예.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네. 내가 유산슬이라는 그 정체성을 언제부터 인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. 가까이 지켜보는 가족들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 없었을지 궁금해요. 새로운 세계관에 좀 오가면서 혼동되는 그런 점은 없으신지. 있죠, 있죠. 굉장히 좀 혼란이 많이 되고요. 제가 이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. 네. 지금도 이걸 유산슬로 지금 하는 건지 유재석으로 하는 건지 네, 가끔 지금 혼란이 좀 올 때가 좀 있죠. 네. 최측근인 가족분들은 어떨지에 대한 궁금증. 아, 제 가족은 사실 드러내놓고 유산슬에 대한 존재나 이런 것들을 제 앞에서 막 얘기를 하진 않아요.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선가 제 노래가 흘러나오고 뮤비를 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, 제 앞에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거든요. 몰래 예예 예. 가끔 흥얼거리는 걸 봐서는 학교에서 부르고 다니지 않나 예,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. 아 그렇군요. 예예 예. 예, 둘째